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가족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한 기억 속으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잊혀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지만 전 지구촌에는 이 사람들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념하는 그 이름,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초로 예수님 일꾼으로 세웠던 열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드레는 본래 어디서 태어났냐면 나사렛 동북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역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일꾼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12명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친형제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이 유대 문학, 유대 사상, 유대 관습으로는 반드시 같은 자녀라도 먼저 태어난 장남은 이름을 앞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유대의 문학 관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아서 모든 성경에 반드시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할 때에 베드로 이름이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드레 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친형제인데도 성격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의 성격은 대단히 다혈질이고 과격합니다. 거칩니다. 그리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큰 소리 치고는 뒷감당을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성격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그의 분위기는 대단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항상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몇 군데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도망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뒷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는 늘 동거 동락 같이 하면서 늘 밤낮 없이 같이 생활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기적을 현장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여 세월이 흐른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에라는 그 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다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이라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를 말합니다. 대단히 큰 칼입니다. 이 칼을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평소에 이 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3년 이상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몸에는 늘 큰 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칼을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칼을 잘 쓰길래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난폭하고 어쩌면 굉장히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얼마나 성격이 단순하고 급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은 지금 소리를 치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나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이 의미 속에는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단면을 보게 되면 대단히 영웅심이 강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자꾸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성격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떠나갔던 이 사람 결정적인 이 사람의 인격적인 성품의 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부인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 반면에 안드레는 대단히 차분하고 인격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이러한 성격을 가졌던 이 두 형제였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앞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안드레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따라간 동기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교회에 나오실 때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기만 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생활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별하셔서 내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덜 감사함에 나와야 되는데 때때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교회 나온다 해서 그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계산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교회에 나와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가요? 질병이 왔을 때에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질병이 치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가혹한 이런 질병을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하는 사실이 어떤 내용일까요? 복을 달라고 해서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복의 종교입니다.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을 때 우리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야.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할 때 우린 복의 종교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날 지으셨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먼저 주셨어요. 당연히 복을 구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욕구 이거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내 자녀, 내 사업,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이런 것만 전부 다 땅인 것만 잔뜩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오지 않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무조건 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은 적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무조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영광을 받으실 한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강조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내게 암이 선고되고요. 가정이 어리면 닥치고 사업이 갑자기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는 불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평생 주님을 따라다가 그가 순교할 때에 바로 직전에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다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고난당하나 불시험당하는 사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때때로 내가 목적하는 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계신 곳이면 나도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거기 있고 싶고 주님 계신 곳에 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마디로 첫 번째가 대단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는 반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아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전도했구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서 베드로를 전도할 때 안드레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안드레만큼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걸음마하고 기어다닐 때부터 다 서로 보았습니다. 한 방에서 같이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안드레의 마음은 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저 베드로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 성격이 좀 깎아져야 되는데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가족을,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형제에 대한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향한 비전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된다. 개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베드로를 전도할 때 예수님만 데려오면 이 사람 변화될 거야. 반드시 이 사람 변화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변화될 수 있어. 우리 형제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돌아볼까요? 사람이 아름다운 연애 과정을 지나서 그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혼의 아름다운 시절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점점 1년이 가고 2년이 흘러갈수록 부부 사이에 아름다웠던 모습은 점점점 식어지고 저 사람이 결점까지도 사랑했던 단점까지도 사랑했던 이 사람 내 눈에 점점 그것이 허물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꾸만 남편에게 보이는 아내의 눈에 보이는 그 남편의 모습은 자꾸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난 점만 자꾸 보입니다. 이럴 때에 실망감에 때때로는 말은 못하지만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아내를 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의 어떤